요즘 세계적으로 떠오른 미래 산업 중 하나는 드론을 꼽습니다. 이 드론은 화면에서와 같이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 항공기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드론에 대한 모든 것 곽동화 국민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 한 동영상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무선 조종기로 드론을 조종해 미끼를 물속에 넣어놓고 고기가 잡히면 낚싯줄을 감아올리는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낚싯줄의 끝에는 남자의 몸집만한 참치가 끌려나옵니다. 무려 42만의 조회수를 기록한 만큼 드론에 대한 인기는 뜨겁습니다. 이렇게 드론을 이용한 낚시뿐 아니라 스노보딩, 슈팅게임, 레이싱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드론을 이용한 이색체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제 어렸을 때는 리모트 컨트롤러가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민감하게 세세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똑바로 가다가 뱅글뱅글 도는 일체적인 평면에서 움직이는 것만 보다가 하늘을 나르는 걸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데 일단 매력을 느껴서 비행기를 시작했고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장면들을 항공 촬영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 재미에 날리는 것 같아요. 무인 항공기를 드론이라고 부르게 된 계기는 명확치 않습니다. 하지만 1935년 타이거모스라는 이름의 비행기를 무인 비행기로 개조하면서 여왕벌이라는 별명을 붙였는데요. 여기서 착안해 무인기를 숯벌을 뜻하는 드론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마존과 구글이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의 실용화를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2013년 처음으로 드론 배송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 에어를 공개하면서 쿼드콥터라고 하는 무인 헬기가 배송하는 장면을 공개해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무인 항공기 드론의 상업적인 활용에는 제한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에서는 항공법에 따라 비행 금지 구역이 많아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지역이 5개 구에 불과합니다. 미국 연방항공청도 드론 연구 및 테스트를 위해서 단 6개의 지역만 승인해줬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미국 네바다주의 스타트업 플러티는 아마존보다 먼저 미국 내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 혼자 힘으로 주거 지역에 있는 목표 지역에 상품을 배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드론은 토목 건설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구시에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주요 시설물에 드론을 이용해서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또 드론은 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실종자를 수색하는 데에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달레몰레 인공지능연구소, 퀴리히 대학, NCCR 로보틱스 등 로봇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끝에 인공지능 드론을 만들었는데요. 이 드론은 산에서 실종된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천여 건의 실종사고가 발생하는 스위스는 이 드론을 구조대원과 함께 투입하면 실종자 수색을 훨씬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드론의 미래를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글쎄,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지금 각광받고 있는 산업이기는 한데 사실 아직 그 법으로 아직 규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래서 답답한 것도 좀 있기는 하는데 거시적으로는 그렇게들 이제 드론 앞으로 차후에 개발될 것들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닿는 것으로 느끼는 거는 대장님 뭐 미래지향적이거나 아니면 뭐 택배 배달 이런 것은 사실 아직 실현하기엔 좀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고 부수적인 어떤 재반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규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많죠. 드론이 상용화되는데 많은 걸림돌이 있다는 지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드론 생태계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법적, 사회적 환경이 뒷받침된다면 드론이 우리 실생활에서 필수품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